네, 여러분들 이번에 윤석열은 왜 방상훈 홍석현을 만났을까? 먼저 제목은 이르지만 일단 저도 살아야 되니까 카더랍니다. 무서워요, 검찰. 검찰 무서우는데 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검찰의 내부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제가 오늘 사실 취재를 좀 했습니다. 좀 무서워요. 취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먼저 조선일보의 방상훈을 만났대요. 언제 만났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가 터진 이후에 검찰총장이 왜 조선일보를 왜 만나?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윤석열은 왜 조선일보의 방상훈을 만났을까? 카더라. 만약에 만났다면 왜 만났을까? 먼저 제가 여러분들 추측을 할게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현재의 민주당보다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유한국당에게 더 호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죠.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아무리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도 지금은 검찰은 독립을 넘어서 검찰은 자기네들의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누가 봐도 검찰이 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검찰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한 역사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하명 수사를 했던 게 검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수사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응? 그럼 왜 그럴까? 검찰이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의 수사를 하는 거죠. 자기네 조직 보호를 위해서 검찰이 그 권한을 쓰고 있다라는 방증이죠. 제가 들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요. 조국 법무장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당연히 누가 먼저 접근했겠어요? 조선일보의 방상훈이 당연히 어때요? 시나리오를 써줄게요. 조선일보의 방상훈이 나국상과 황교안이가 하는 짓 보니까 저것들 갖고 정권 창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잘 보면. 조선일보는 늘 자유한국당에게 어젠다를 제시하고 집권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짜주는 데거든. 어떤 이 늙은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있는 조선일보 때는 자유한국당 지금 하는 거 갖고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조선일보의 방상훈이는 자유한국당의 성향이 있고 검찰을 당연히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조국 정국이 터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 충돌 양상을 벌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도 검찰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던 원인 중에 가장 큰게 무엇이냐면 지금 생각은 하면 여러분 어땠어요? 언론이 미친 것 같았죠. 그쵸? 당연히 윤 춘장은 언론의 힘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이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날리기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필요했고, 그런 언론의 힘이 필요할 때 방상훈이는 내년 재집권이나 총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 구도 갖고는 절대 민주당을 꺾을 수 없으니까 윤석열이와 9월 이후에 만났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카더라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윤석열이가 방상훈이를 만났다. 그러면 조선이 윤석열이를 조정을 하고 싶어 했겠죠. 근데 윤석열이는 조선에게 조정을 당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조선이 뭔가 윤석열과 딜을 할 가능성이 있죠. 어? 윤석열에 대해서 뭐 와이프의 문제나 뭐 이런 거 어떤 장모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조선이 가장 들고 일어나서 조중동이 윤석열에 대해서 심하게 깠었죠. 그때 우리는 윤석열을 보호했죠. 제가 보니까 뭐냐면 결국 조국 법무장관을 날리는데 이상하리만큼 피의사실 공표가 많았죠. 잘 보시면 그 역대 어느 사건보다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100만 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지고 피의사실 공포가 딴 데부터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조선일보랑 윤석열이가 결국은 윤석열도 현 살아있는 권력의 법무부 장관을 날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조선일보가 필요했고 언론이 필요했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한 것은요. 윤석열과 방상훈의 만남은 피의사실 공포, 범법적인 행위를 언론이 받아쓰기 위해서 공범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쵸?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 하나 안 하고 어떻게 검찰발 기사를 저렇게 쉽게 얻어냈는지 생각하면 왜 검찰은 저런 피의사실 공포를 저렇게 실시간으로 흘러냈고 실시간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과 방상훈 만남 이후에 조선이 적극적으로 검찰을 옹호하고 조국 죽이기에 나서고 실시간 피의사실 공포를 흘려주면서 시작됐다.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왜? 지금 언론에서 터지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과 방상훈이 왜 만납니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왜 조선일보 대한민국의 가장 외국신문을 만나갖고 사주와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수사 중인 검찰총장이. 안 그래요? 수사 중인 검찰총장이 그것도 현직 살아있는 권력을 법무부 장관을 치면서 조선일보라는 대한민국의 외국신문과에 의해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만남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피의사실 공표가 있으지 않았어요. 응? 나쁜 놈들이죠. 거기에 최근에는 윤석열이가 홍석현을 만났다고 합니다. 는 소리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조선일보의 방가를 만났고 이어서 홍석현이를 그 이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럼 윤석열이가 홍석현이는 왜 만났겠어요? 앞으로 검찰이 정치권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에요. 홍석현이는 호시탐탐 주미대사나 아니면 정계의 뭐 제3지대 내 꼭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에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을 왜 만납니까? 내년 총선 구도를 자기네들이 조국 정국을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총선에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응? 그쵸? 이거 곧 터집니다. 어? 지금이야 내가 카더라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어? 윤석열과 방상훈이는 무슨 얘기를 했고 윤석열과 홍석현이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런 걸 수사할 수 있다고요. 어?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걸 수사관수를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봐요. 제가 지금 윤석열과 누가 만났다 그랬어요? 홍석현이가 만났다 그랬죠. 언제부터 JTBC 손석기 뉴스가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짐작하실 거예요.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왜 JTBC가 변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윤석열이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JTBC 뉴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진실을 보도하던 JTBC 손석기 뉴스가
였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의 방상훈은 당연히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 정부를 까겠죠. 그러나 JTBC만큼은 늘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위나 피의사적 공포를 비판할 거에 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홍석현을 만난 이후에 JTBC 보도가 완전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날짜는 모르겠어요. 방상훈이를 언제 만났는지, 홍석현이를 언제 만났는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만난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얘기하면 안 걸린대요.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내 생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빠져나가야지. 그리고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나 개총수 무슨 공수처법안 통과 안 돼서 심리적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 끊어.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즐거워. 나는 명랑해. 스트레스도 안 받아. 나는 자살 안 해.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는 방상훈을 만났나. 이제는 윤석열이가 대답할 차례예요. 왜 윤석열이는 홍석현을 만났나. 윤석열이가 대답할 차례고, 왜 검찰 수장이 만났나.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JTBC가 언제부터 망가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출처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봐요. 검찰이 오늘 총리실을 압수수색했죠? 검찰이 오늘 총리실을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요? 이것도 다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요, 조국 수사를 끝까지 기소를 물고 늘어져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나간다는 거고, 결국은 제가 하나 유추해 볼게요. 윤석열이가 홍석현이를 만난 것은 결국은 해처 모여는 내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석현 중심으로 여시제나 제3지대의 역할을 홍석현이가 할 수 있게끔 검찰의 지원에 결국은 제3지대의 제3지대의 권력을 키워주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봐요. 검찰이 오늘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공수처 설치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여야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거는 지금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히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는 중에 청와대 문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실 비서관이었다가 그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분이 총리실에 근무를 하는지 그쪽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요,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검찰이 지금 내세우는 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같이,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공천을 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검찰이 지금 써내려가는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도 자기 사라 친문 공천을 위해서 선거 개입했다예요. 그쵸?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름없다라는 것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 조국이나 그런 사람들도 공정을 따지더니 정의를 따지더니 결국 털어봤더니 굉장한 그 입만 진보였고 그런 거를 계속 그리고 있는 검찰이고, 결국은 조국이라는 존재를 검찰이 죽이려고 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와 별반 없다. 그게 뭐죠?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은 뭐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개입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이 이제 청와대를 정면으로 조준하면, 선거 개입이 드러나면 결국은 문재인 탄핵 소리가 나오면 내년 총선 국면은 문재인 심판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제가 보면 검찰이 정치 개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검찰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거는 딴 게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이때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검찰이 총의실을 압수수색한 이 중에 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어디서 먼저 수사했어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을 어디서 가장 먼저 수사했어요? 경찰이 먼저 저기 수사를 했죠.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갖고 그 김기현 그 측근들의 어떤 비리가 첩보가 입수되자 검찰에 영장 청구를 쳐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다가 쳤더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 기각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이 김기현 측근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을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쳤더니 희한하게 검찰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 기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압수수색이라는 건늘 검찰이 뭐라 그래요?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확보를 위해서 수사상 가장 필요한 조치다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총리실을 압수수색해. 지나갈 때는 무조건 필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는데 김기현 울산시장들 측근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몇번 쳤는데 검찰이 다 덮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선거 개입 정황을 지금 수사를 몰고 가고 있죠. 그럼 뭐야? 경찰이, 즉,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측근 비리 사건에 경찰이 선거에 개입됐다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경찰이 오히려 울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경찰이 움직여서 울산시장에 선거에 경찰이 개입됐다. 그걸 만들라고 오히려 검찰이 구속영 그 뭐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고 오히려 우리가 볼땐 어때요? 검찰이 적어도 김기현 쪽에 울산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검찰들이 오히려 이런 오히려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면 검찰이 역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김기현 사건을 특검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좀왜 민주당 안에서 특검 얘기가 나온지 알겠죠?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김기현 사건을 통해서 경찰의 선거 개입을 자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선거 개입을 이끌면서 그때 울산의 그 황운하 청장, 맞죠? 황운하 청장과 경찰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몰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그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래서 오늘 검찰이 거의 막장까지 가면서, 요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검찰은 정확한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늘 설명하는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은 경찰이 관련자들의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해 신청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무차별적 압수수색이 주특기인 검찰이 유독 김기현 사건 혐의자들에게만 관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친자유한국당 정치 성향을 가진 검찰이 김기현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를 해방을 놓을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 둘째, 경찰의 선거 개입 문제가 이미 정치 쟁점화를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절대 자기네들이 양보하지 못하는 그런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이유도 있고요. 경찰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절대로 검찰의 권위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경찰 수사가 직권남용과 선거 개입이라면 오히려 김기현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던 검찰은 더 심각한 직권남용과 역선거 개입이다. 이게 한겨레 기사예요. 중요한 거죠. 오히려 검찰이 역선거 개입한 거야. 울산시장 후보자의 측근들의 비리가 첩보되고 돈의 흐름을 파악했는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 건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공수처 법안 있죠. 공수처 법안은 여야가 거의 그 4+1이 거의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공수처 통과 안 될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선거법만 무난하게 합의가 되면요. 제가 오늘 취재해본 결과 공수처 법안은 거의 원안에서 훼손되지 않게 공수처 있잖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 검찰개혁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공수처 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래요. 왜 이거는 어차피 포기를 했다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4+1에서 거의 그 견해가 다르지 않으니까 공수처 법안에서 이제 쟁점은 뭐냐면요. 기소위원회 설치. 기소위원회를 설치를 그러니까 공수처장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는 여러분들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해요. 공수처 법안은 흔들림이 없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지금 천정배 안과 제가 어저께 천정배에게 항의하라 그랬죠. 천정배 안 플러스 조배수가 아니 뭐냐면 잘 봐요. 민주당이 오늘 이해찬 대표가 강하게 절대 검경수사권 조정 원한대로 하겠다가 무슨 말이냐면 천정배와 조배수기가 주장하는 게 뭐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거잖아. 수사 기소권과 종결권을 1차적으로 한마디로 이거는 에이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아유 이거는 뭐 공작 사건이야. 검찰이 공작을 할 이 사건은 누가 조작한 거야 라면서 수사 종결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천정배랑 조배숙이는 뭐냐?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한 거죠.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원안은 뭐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거거든요. 기소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건데 천정배랑 조배숙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자. 그럼 검찰이 안 돼! 수사 종결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경찰의 수사 종결권도 없는 거죠. 검찰에서 야 그거 종결하지 마! 라고 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가 절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경찰에게 기소권 1차 수사권 종결권을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자. 그러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 야 계속 수사해. 야 그거 종결해. 물론 경찰 애매모호하지. 무조건 검찰의 명령을 따른다잖아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때문에 아무래도 우에서 찍어 누르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가 원한대로 훼손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은 있잖아요.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어떤 그 국회의 추천을 받아갖고 대통령 임명 거기까지는 다 이제 합의가 된 거고 공수처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개혁은 조배숙과 천정배가 이른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자라는 안이 자꾸 들이밀고 그게 검찰의 로비에 의해서 이런 뭐 2년간 뭐 유예하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권 종결권 수사권과 종결권을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종결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왜 방상훈 홍석현을 만났을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 법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졌나? 이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윤석열은 왜 방상훈을 만났고 홍석현을 만났을까? 예, 물론 카더라 통신이지만 저도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제는 윤석열이가 대답할 차례이다. 윤석열 왜 언론사 사주를 만났고 왜 홍석현 JTBC 사장을 만났고 왜 갑자기 JTBC는 논조가 바뀌었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